오늘은 요인의 핫딘 김치를 소개해 볼게요. 중독성 강한 맛있게 매운 김치예요. 매운맛으로 더욱 화끈하게 핫딘 김치입니다. 깔끔한 매운맛을 담은 맛 좋은 핫딘 김치는 맛있게 매워서 스트레스 풀리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어요. 뒷맛이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우리 입맛에 맞는 김치예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저는 캠핑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특별 비법 레시피를 통한 변함없는 맛으로 매일 주문 즉시 새로 담근 맛있는 김치를 제공합니다. 와, 비주얼이 너무 끝내주죠? 저는 캠핑장 가서 삼겹살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첫 입맛은 깔끔하게 매운맛, 계속 먹다 보면 얼얼한 매운맛으로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이지만 맛있게 매워서 자꾸 손이 가요. 김치 양념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양념량도 조금 늘어났고 맵기도 조금 올렸어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맵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삼겹살에 핫딘김치 조합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완전 익지 않았지만 고기만 먹어도 완전 찰떡인데요. 완전 인기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비주얼 너무 대박이죠?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매운맛이라 질리지 않고 자꾸 손이 가네요. 다음날 해장라면에 또 핫딘김치를 같이 먹었습니다. 역시 라면에는 김치죠. 지인들도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줬어요. 핫딘김치를 더욱 맛있게 먹는 꿀팁은 입맛에 따라 익혀 먹는 김치, 숙성 기간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약간 익어가려고 하는 중이라 처음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완전 익은 김치는 25일 정도는 지나야 하는데 그 전에 다 먹을 것 같네요. 집에서도 식사할 때 꺼내 먹고 있어요. 카레 먹을 때 매콤한 핫딘김치랑 먹었더니 더 맛있네요. 우리 농산물로 만든 핫딘김치는 건강한 좋은 재료만을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해썹 인증 시설에서 생산되었어요. 원재료 관리부터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배송 전 검수까지 철저하게 하여 보내줍니다.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 하지만 맛있게 매워서 자꾸 손이 가는 매운맛이에요.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려서 조만간 다 먹으면 재구매할 것 같아요. 중독성 강한 맛있게 매운 요인네 핫땡김치를 추천해 볼게요.